마른 비만에게 보내는 경고. 체중은 평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은 과체중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두고 우리는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죠. 의학적으로는 적은 유형 비만 혹은 제4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불룩한 거미형 체형이 많습니다. 내장 지방이 서서히 쌓이면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체지방률로 따졌을 때 남성은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한가요? 최근 한 달 사이 운동한 적이 없나요?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체중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나요? 살이 찌면 주로 배에 집중되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나요? 하루에 10분도 걷지 않나요?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에 체크리스트의 3개상 해당되면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른 비만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만 환자와 똑같이 건강 적신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마른 비만의 식중팔부는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과하게 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 당 수치를 올려 당뇨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여분 불혈작용이 억제돼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른 비만을 벗어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체중을 측정하지 말 것. 마른 비만에게 체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과 지방의 균형. 지방의 양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체중 측정 대신 꽉비는 바지가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진단합시다. 복부 둘레가 줄어들면 내장 지방의 양 역시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한끼의 식사도 건너뛰지 말 것. 마른 비만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저칼로리 식사 역시 마른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체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근육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어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릴 것. 사실 근육은 단순히 많이 먹기만 해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질적으로 좋은 근육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질적으로 좋은 근육을 키우려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땀이 나고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힘이 든다고 느낄 정도가 좋습니다.